안녕하세요. 구현모 TV의 구현모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극심한 불운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그런데 비관주의자들은 엄청난 기회 속에서도 불운을 본다. 자, 오늘은요. 아무리 내가 낙관주의자라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때 가족이 반대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가족은 가장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이 가족은 평생 내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나 보기 싫어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뭐 이웃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안 봐도 상관이 없지만 가족은 내 맘대로 뭐 보기 싫기 때문에 안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늘 내 주변에서 그것도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낙관주의고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또 제품도 너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집에 들어가면은 맞닥뜨리는 가족의 반대가 있다면 사실 뭐 열정을 유지하고 또 이 기회를 살리기가 참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허벌라이프 안에 정말 가족들이 많은 반대를 했지만 그 반대를 극복하고 성공하신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말 지금 뭐 사장님이 되셨거든요. 프레젠트 팀 멤버가 되신 한 분은 너무너무 아내분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내와 많이 다투셨고요. 이제 이 아내를 더 이상 이 사업을 못하게 말리러 이벤트에 따라갔다가 오히려 그 이벤트에서 본인이 비전을 보시고 지금은 뭐 정말 아내분보다도 더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이 프레젠트 팀 멤버가 되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아내분이 이 허벌라이프 제품을 사갖고 오셨대요. 이제 체중을 조절을 하시려고.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이 허벌라이프 제품? 이거 혹시 다단계의 이런 제품 아니야?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서 사용도 하기 전에 이 제품을 판매하신 그 뉴트리션 클럽에 찾아가셨대요.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요. 근데 환불하러 가셨다가 지금은 허벌라이프 밀레니티 멤버가 되셨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반대를 해서 처음에 한 6개월, 7개월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야, 이렇게 남편이 반대하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도 될까 말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는데요. 지금은 남편분이 이 와이프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심지어 그렇게 남편이 심하게 반대하신 분 중에는 허벌라이프의 지금 그 회장님 체험에스 클럽 멤버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가족이 반대하는 것을 극복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셨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 뭐 옛날 얘기죠. 뭐 한 28년 정도 됐죠. 그때 저도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 가족들이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 형부도 제가 너무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옆방으로 저를 불러가지고요. 처제, 이거 알아봤어?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서 굉장히 엄청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 아주버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저를 딱 앞에 앉혀놓으시고요. 재수씨, 이거 아무나 하는 사업 아닌 거 아냐고. 이거 진짜 잘못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이렇게 언성을 너무 높으셨던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너무너무 눈물이 날 지경으로 너무나 속이 상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 동생은 가족들 모임에서 제가 허벌라이프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 허벌라이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막 화를 내고 방에서 나가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허벌라이프의 파운더 서클까지 돼 있잖아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지금 가족이 반대해서 혹시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들의 많은 스토리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 첫 번째, 일단 가족과 논쟁을 하지 마세요. 만날 때마다 허벌라이프 제품이 최고야, 이 사업 몰라서 그래, 네트워크 앞으로의 뭐 미래 산업이야, 이런 식으로 그분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논쟁으로 번지고요,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나지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의 첫 번째는 논쟁은 피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1번이라면은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논쟁은 하지 않으시되 소신은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 제품이 얼마나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소신은 가슴에 간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정말 주방에 가서 쉐이크를 맛있게 아침마다 징징징징징징 식이섬유도 넣고 단백질도 넣고 거기에다 블루베리도 넣고 정말 맛있게 누구에게 너도 먹어봐, 너도 해, 뭐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주방에 가서 맛있게 쉐이크 한 잔 드시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을 끊어보세요. 혹시 남성분들이라면 이제 술을 줄이는 거죠. 술을 안 드시는 거죠. 또 담배를 피셨던 분이다. 그러면 진짜 의지를 가지고 담배를 끊어보세요. 그럼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뭐 동네에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뉴트리션 클럽에 가서 열심히 또 운동하는 그 시간에 조인을 하신다든지 뭐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한다든지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뭔가 달라지고 건강한 모습을 매일매일 가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식단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뭐 튀김을 줄이고 인스턴트는 안 드시고 또 저녁에 뭐 옛날에 라면을 끓여 드셨다거나 이런 저녁에 야식하는 그런 습관을 없애고 그냥 한 8시 이후에는 여러분 뭐 음식 안 드시고 딱 야채 위주로 많이 드시고 그리고 8시 이후에는 그냥 이를 닫고 정말 이렇게 뭔가 아침에 쉐이크, 또 건강한 식단, 운동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모든 습관을, 생활 습관을 조금 조금씩 변화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논쟁을 하지 않지만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주시합니다. 주목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뭔가 좀 바뀌었네? 좀 옛날과 다른 건강한 삶을 사네? 이렇게 그분들이 다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면서 뭐 큰 뭐 대박이 나는 수입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소득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이 수입을 가지고 한번 밥을 쏘세요. 어느 날 뭐 선물 요만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아, 나 이번 달에 허벌라이프 통해서 그래도 한 80만 원 소득을 벌었어.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논쟁은 안 하면서 더욱더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옵니다. 허벌라이프에서 제공하는 뭐 휴가라든지 또 허벌라이프에서 또 제공하는 무슨 이벤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초대하고 싶다. 한 번만 와서 이 허벌라이프의 문화와 철학을 한 번만 들어봐 달라. 여러분 돈을 강조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로 뭐 어떻게 뭐 대박을 터뜨릴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허벌라이프의 문화와 철학을 그분들과 공유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이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벌라이프 이벤트에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열심히 그동안 일하셔서 또 자격을 취득하셔서 휴가에 가실 때 가족을 초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함께 어우러지는 허벌라이프 가족들의 그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 허벌라이프의 문화, 허벌라이프의 철학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시고요. 그리고 허벌라이프를 이해하게 된 다음에는 완전히 이 불붙는 가족이 붙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진실에 마주하면 더 뜨겁게 엔진이 달궈집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응원하는 바로 그런 분이 되실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혹은 여러분의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최고의 기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어려우시고 가슴앓이가 있다 하시더라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문화와 철학을 공유하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진행해 가신다면 여러분 가족이 함께 또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면서 더 멋진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혹시 가족이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그분에게도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